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랜만에 펼쳐본 책갈피에서 정말 오래전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빛바랬지만 그 사진이 엄청 반갑더라니까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추억도 하나둘씩 생각이 나고요. 그 시절 함께했던 일들, 함께했던 그리운 사람들, 같이 들었던 노래까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는데요. 그 시절을 함께했던 그리운 사람들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선희의 노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엊그제 제가 우연히 아주 좀 오래된 시집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안에 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친구들 한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 몇 명은 아직도 만나고 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어머 정말 이 꽃 같은 시절을 함께 청춘을 보냈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몇 년 만에 집을 한번 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하고 사실 요즘 얘기를 하기는 뭐 자주 위챗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옛날에 그 사진 책자를 꺼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걸 보면서 아, 그렇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사실 이름이 전반의 학생들이 뭐 친한 친구는 기억나는데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넘기다 갑자기 옛날 사진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진이 약간 빛이 바래잖아요. 약간 색깔이 바랬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얼마 동안은 소식을 주고받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친구가 KBS 콩을 통해서 들으면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아 정말 반갑겠다. 이름이 김신혜거든요. 그 친구가 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그 사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뭐 분명히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데 동창들하고 연을 어떻게 보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소식을 모르는 친구. 그래서 더 궁금해지거든요. 저도 대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지금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중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대략 어디에 가서 하는 것만 알고 누구도 그 친구와 연락이 없어서 다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생각하면 아 진짜 방금 선생님이 얘기처럼 언젠가는 또 SNS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KBS 콩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진뿐만이 아니라 우연히 뭐 서랍을 열었을 때 아주 오래된 물건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을 때 이게 여기 들어있었네. 맞습니다. 아 이거 언제 누가 이렇게 나눴던 건데 하고 추억이 막 아롱아롱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기장을 부모님이 버리지 않고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그때 시절이 굉장히 유치한 내용이랑 그걸 보면서 가슴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집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시간 되면 꺼내서 보곤 합니다. 요즘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하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출력을 안 해가지고 핸드폰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좀 지나면 어디 간지도 찾지 못하고 오늘 이 사진 얘기하니까 좀 찾아가지고 출력을 미리 해놔야 되겠습니다. 좀 한두 장 정도는 그 시절의 어떤 추억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좀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행복우체통의 사연 중에는 또 이런 특별한 물건에 얽힌
추억이 담긴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광동성 동관시 전복선 씨가 보내오신 금반지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액세서리 보관함에는 24K짜리 금반지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하나는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물이다.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두 반지에 깃든 가슴 저미는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잊을 수 없으며 지금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른다. 나는 결혼해서 10년 만에 남편한테서 처음으로 금반지 선물을 받았다. 결혼식을 올릴 때에는 두 집이 모두 털면 먼지밖에 없을 정도로 째지게 가난하여 결혼식도 돈을 꿔서 치를 처지이다 보니 반지 같은 선물은 언감생신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결혼 후 참다 못해 하루는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를 내비쳤더니 남편은 그해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24K짜리 예쁜 금반지를 깜짝 선물하였다. 당신과 매일 마주보고 있다는 게 참 꿈만 같소. 나한테 시집와줘서 정말 고맙소.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만.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랑합니다. 낭만이 결혼 10주년을 보내고 약 한 달이 지나서 남편은 뜻밖의 교통사고로 인사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하늘길로 가셨다. 금반지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이자 유물로 되었으며 남편이 남긴 그 말은 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고 오래도록 나를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반지는 가슴 아프게 후회하는 불효했던 한 가지 사연을 떠올리게 한다. 20여 년 전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난 후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모셔왔다. 아버지가 사랑의 선물로 새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선물하셨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며 모아둔 돈인데 그 돈으로 계모의 선물을 함부로 사십니까? 아버진 퇴직금도 없으시면서 돈을 아끼며 사셔야죠. 아이고, 내가 주책이 없었구나. 나이 60이 되도록 반지 한번 끼어보지 못한 네 새엄마가 불쌍해 보여서 그만.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이 지나서 아버지도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금반지를 나한테 물려주셨다. 20년이면 강산도 두 번이나 변하는 세월이지만 보관함 속의 금반지는 변함없이 눈부신 황금빛을 발산하고 있다. 이 금반지들을 볼 때마다 금반지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으며 그분들이 남겨간 사랑의 온기는 영원히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것이다. 네, 중국 광동성 동관시 전복선 씨가 보내오셨던 금반지였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금반지,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반지, 뭐 두 개 다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결론은 유물이 되었으니까 네. 또 마음 아프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남편이 그렇게 선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이제 하늘길을 떠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복선 씨는 늘 또 반지를 보면 그런 가슴 아픈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고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 반지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중국 지역에서는 그 연세 드셔서 재혼하시는 네. 걸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요즘은 프로그램도 나와 있어요. 네. 그 연세 드셔서 결혼을 사실 요즘은 좀 장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그 자식들의 이견을 보면
지지하는 자식들 있는가 하면 네네. 결혼을 하는데 법적으로 가서 신고를 하지 말고 왜냐면 아, 재산권이 이제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니까 네. 신고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분들도 서로 또 연애 이렇게 만나서 만남하는 것도 프로그램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금반지 얘기하니까 네. 어떤 여성분이 60대 되는데 나는 결혼하려면 중국은 이제 습관적으로 결혼할 때 세 가지 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집은 네 가지 금 목걸이 금목걸이, 금반지, 귀걸이, 또 금팔찌 네. 이렇게 그분이 그걸 요구하니까 근데 마침 뭐 짠돌이 그 아저씨를 만난 그 아저씨는 네. 아니 뭐 처음 결혼한 거 누가 그걸 준비하셨냐 막 이러면서 둘이 깨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복선 씨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는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늘 가슴에 있는데 새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선물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은 좀 섭섭하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해는 네. 되죠. 입장은 이해되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사실 네. 학교 하면서 아마 금반지도 못했을 건데. 그렇죠.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한테 해줬는데, 새어머니한테 해줬는데, 그 입장, 따님 입장에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금반지 보면서 새어머님도 아마 이제 그 그리워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아버님과 이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살게 되신 나의 새어머니이신데 내가 그때 좀 따뜻한 말이라도 많이 해드릴 걸. 맞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그 금반지를 또 물려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금반지는 일반 가정의 금반지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프면서도 또 그리움도 있는. 네. 오늘 전복선 씨가 보내오신 금반지 사연을 들으면서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래 우리도 이제 100세시 되고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혼자 지내기는 너무 쓸쓸할 수도 있다. 그 나의 새로운 여자친구, 새로운 남자친구 이렇게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조금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네. 건강에도 좋고 또 네. 젊은 사람들이 같이 동반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태도거든요. 네. 전복선 씨 아마 그 금반지 보시면 그 남편이 주셨던 그 금반지에 이런 사연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가 불러줍니다. 꽃반지 끼고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정룡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술도 사랑도 마시면 취합니다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술도 사랑도 마시면 취합니다. 때로는 이성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헤매이기도 합니다. 술은 마셔버린 양과 남아있는 양을 알 수 있으며 그 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얼마를 마시고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존재로서 그의 심리적 흐름은 남음을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이 남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마실 수 없는 사랑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술보다 어렵습니다. 술도 사랑도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가끔 그 안에서 인생을 다 하기도 하지요. 술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깨어나 태연스럽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 같은 흉금이 나를 품고 있어 행복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랑 속에서 헤어나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잠깐의 착각이었을 겁니다. 사랑의 깊이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달콤한 열매와 쓰디쓴 뿌리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술보다 독합니다. 술도 사랑도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그 외로움에 가슴까지 시립니다. 술은 외로울 때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서 나눌 수가 없지요. 그것은 사랑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홀로의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만화 방초가 피어나기 때문이며 계절과 환경에 제한 없이 공원으로 가꿨기 때문입니다. 한 송이 꽃이 봄을 말할 수 없듯이 사랑은 혼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술보다 더 힘듭니다. 술도 사랑도 문득 문득 찾아옵니다. 가끔은 너무 찾아와서 귀찮기도 합니다. 술은 생각이 나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생각이 나도 달려갈 수 없으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은 그제날의 추억을 잊을 수 없어 한 잔 두 잔 마시지만 마실수록 아픈 기억만 또렷해집니다. 술은 생각이 오면 마시고 생각이 가면 마시지 않지만 사랑은 생각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각을 가게 못합니다. 술은 마시면 적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술보다 오래 남습니다. 술도 사랑도 마시면 취합니다. 술도 사랑도 생활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자네 집에 술 있거든 부디 날 부르소. 초당에 꽃 피거든 나도 자넬 청하옵세. 백년 더 씨름 없을 일을 의논 고저 하노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시조 한 수까지 적어주셨는데 조선시대 명재상 김유기 지은 시조거든요. 네. 아, 자네 집에 술 익으면 나를 청해라. 네. 네. 근데 이 강정용 선생님의 글을 쭉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니까 정말 술도 사랑도 이렇게 취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술을 마시면 취한다 하는데 사랑도 마시면 많은 네. 취한다 이걸 또 느끼니까. 그렇죠. 사랑에 취하는 걸 오랫동안 못 느껴봐서. 네. 술과 사랑의 공통점 같은 걸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공감이 가세요? 저는 이 그 마지막 네. 글에 네네. 술은 마시면 적어진다만 사랑은 나누면 많아집니다. 네네. 이 말이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술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은 없는데 저도요. 사랑은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며 뭐 가족 사랑 이런데 나이가 네. 어느 정도 되니까 정말 그냥 일상을 사랑하는 것도 오늘 날씨를 그렇죠. 사랑하는 것도 일개 사랑이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웃음을 줘도 그것도 한 개 네. 장만한 사랑이니까 네. 사랑은 나누면 많아진다. 많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사랑 갈망하는 사람은 사랑 많이 나눠서 많이 받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술도 사랑도 생활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 잔의 술을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요즘은 네. 그 식당에 가면 이전에는 혼술하는 분들이 사실 집에서 혼술하거나 이랬는데 네. 요즘은 식당 가면 정말 많거든요. 혼자서 밥 먹는 그런 식당도 많아지다 예. 보니까 이전에는 혼술하면 좀 연세 있었던 분들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혼자서 순대고기에다가 간단하게 소주 네. 한 잔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긴 뭐 또 사랑을 할 때도 술이 옆에 한 잔 정도 함께 있으면은 훨씬 더 향기롭지 않을까 거의 생각도 한국은 들어요. 사랑할 때 술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항상 술 같이 이제 네. 뭐 데이트도 하고 예. 뭐 어떤 뭐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그렇죠. 와인이든 네. 네. 중국은 어때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한국이 약간 중국에서 좀 북방 지역에 속하던데요. 네. 그래서 북방 지역 사람들은 애주가들이 많습니다. 호탕하고. 네.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술을 즐기지 않아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어야 술을 마시고 대부분은 수시로 마시는 습관이 있고 그다음 북방에는 제가 볼 때 좀 술하고 술에 자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있어도 술, 뭐 안전이 있어도 술, 네 문제 해결해도 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방 지역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네. 술을 한 잔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몸도 따뜻해지지 않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사람들이 워낙 좀 호탕하기도 하고 아까 그 우리 그 전번에 읽던 책 중에서 그 편지 중에서 뭐 교포들은 뭐가 문제 있으면 술로 해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산동 성당 가면 여자 남자가 다 술을 잘 마십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와 연인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술 한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요. 5월의 가정의 달에 네. 술과 사랑과 함께 취하길 바라겠습니다. 임창정의 노래 소주 한잔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인 동포 합창단 고향이 창단 30주년을 맞아서 기념 공연했다면서요? 예. 지난 21일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우리 고려인 동포합창단 고향의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 그리고 또 알마티시 고려민족중앙회 그리고 우리 주 알마티 총영사관에서 온 내빈들과 또 고려인 동포들이 참석해서 함께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네. 공연을 앞두고 이제 가진 간단한 기념식을 했는데요. 김 아파나시 전 카자흐스탄 문화부 차관은 민족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합창단에 앞으로도
큰 창작적 성과를 기원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창단 40주년을 맞이한 고향 합창단을 축하했고요. 그리고 또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신 블라즈니르 이 고향 합창단 단장에게 앞으로도 노래로서 동포 사회에 계속해서 기쁨을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향 합창단은요, 정말 순수히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창단을 한 그 아마추어 합창단이긴 한데요. 네. 단순히 합창단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이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는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와 함께 기쁨도 함께 노래하고 또 어려움도 함께 겪으면서 동고동락한 아주 모범적인 또 동포 단체의 단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북부 도시에서도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나요? 예, 그 지난 27일에 열렸는데요. 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접경 국경 도시입니다. 국경 도시 그 바블로다르란 데서요.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바블로다르는요. 이 바블로다르시 고려인 협회가 이 행사는 주최를 했는데요. 네. 이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한국 요리 체험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바블로다르는요, 이 수도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스탄에서 누르스탄만 하더라도 이게 카자흐스탄 좀 북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또 북쪽으로 400km 떨어져 있어서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와의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예. 평소에 한국 문화를 접해보기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려서 더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열렸습니까? 네, 최근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에서 제2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지역협력, 공동문제 해결 및 연구 통합이란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학술회를 개최한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 이밀비라 학장은 작년에요, 올해 제2회 국제학술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교육 및 문화 소통과 한국학의 현안 두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번 대회가 연구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블라디바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의 사범대학교, 마스크바 고등경제대학, 아블라이 한 명친,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와 사할린 국립대 교수들과 여러 기관 전문가들이 발표했습니다. 일부 발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할린 국립대 최인나 한국어 교수의 대한민국 학교 교육 과정 특징과 우월성이라는 발제도 큰 관심을 이끌었고 극동연방대학교 박사인 이거리 토스토콜라코프 교수는 윤석열 새 대통령 관련 발표를 했고요. 사할린 국립대 인나 까르니에와 한국어 교수는 대한민국의 언어 정책으로 보는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발전이란 주제가 잘 정리되어 역시 재미있었습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은 경험에서 배우다 사할린 인연 한국어 문화 교육 주제로 원장으로서의 사할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날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미체계언어대학교 한넬리 박사는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발전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사할린 국립대 조카리나 한국어 교수의 현대 한국어의 신조, 사할린 국립대 이멜브라 학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생긴 한국어 언어회 혁신이란 발표 등도 역시 유익했다고 참가자들이 견을 모았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최근에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 동양학대학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지역협력, 공동문제 해결 및 연구통합이란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교육 및 문화소통, 또 한국학의 현안 두 주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학술대회에서 사할린 국립대 최인나 한국어 교수가 대한민국 학교 교육과 특징, 우월성이란 발제로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할린 국립대 인나 코르네예바 한국어 교수가 대한민국의 언어 정책으로 보는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발전이란 발표도 주제가 잘 정리되어서 아주 눈길을 끌었다고 하네요. 또 사할린 국립대 임엘비라 학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생긴 한국어 언어회 혁신이란 발표도 아주 유익했다고 참가자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그 꽃 뭐야? 선물. 무슨 선물인데? 이정이 넣어주려고 샀지. 정말? 아, 나 그 꽃 진짜 좋아하는데. 알지, 그래서 준비한 거야. 오빠,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어? 아니, 없어. 근데 갑자기 생전 안 하던 꽃 선물을 다 해? 이정이가 올해 몇 살이지? 나? 21살. 만으로 20살이 된 거지? 그렇지. 만으로 20살이면 성년이잖아. 성년을 축하해. 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년이라고 축하도 받고 꽃 선물까지 받고, 감동이야. 오빠가 동생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러게, 가족밖에 없다. 자, 이것도. 이건 또 뭐야? 향수. 향수도 선물해야 한다고 해서. 뭐야, 오빠 이런 것도 알아? 동생을 위해서 오빠가 노력 좀 했지. 근데 난 오빠 성년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괜찮아,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챙기면 되지. 그래, 올해부터 오빠의 생일도 꼭 챙길게. 근데 이거 공짜 아니야? 공짜 아니면? 카드값 나오면 청구할 테니까 돈 준비해. 뭐야? 에이, 오빐가 그럼 그렇지. 농담이야, 농담. 성년이 된 동생을 위해서 오빠가 이 꽃과 향수를 준비했네요. 그러게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인데요. 올해는 5월 16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만으로 20살이 되면 성년, 성인이 된 것인데요.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면서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입니다.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겼는데요. 만 20살이 된 사람에게 이것과 향수 그리고 키스를 선물하면서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4일은 연인들끼리 사랑의 표현으로 이 꽃을 주고받는 로즈데이인데요. 이 꽃은 사랑의 징표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성년의 날이 되면 만으로 20살이 되는 사람에게 이 꽃과 향수를 선물하면서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 주는데요. 5월 14일이 연인들끼리 사랑의 표현으로 이 꽃을 주고받는 로즈데이이기도 합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개나리, 2번 장미, 3번 웃음꽃.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저도 이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여자분들이면 이 꽃을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고국에는 요즘에 이 꽃이 정말 지천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이 꽃을 주면서 고백도 하고요. 몇 송이냐 하는 데 따라서 의미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한 송이를 줄 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백송이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색깔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색깔마다 꽃말이 다릅니다. 붉은 이것은 사랑, 아름다움, 열정. 또 하얀 이것은 순수, 결백, 젊음.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꽃에 대한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행복우체 통해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알마티로 옮긴 고려극장 얘기를 나누면서 한진 작가가 쓴 희곡 양반전 얘기를 나눠봤는데 봉이 김선달은 또 어떤 작품인가요? 예, 봉이 김선달은 우리 그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 봉이 김선달 네네. 그 설화 있죠. 예. 예. 그 이야기를 그대로 또 그것을 각색한 건데요. 네. 이것도 한진 작가가 아주 이렇게 해학 기지 풍자가 넘치도록 그 양반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이 봉이 김선달 이런 이야기를 각색해서 올렸는데 네. 여기에도 정말 그 전향문이라는 그 어떤 그 관람객이 이것에 대해서 감동을 해가지고 네. 신문에 그 실어놓은 그 극평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봐도 그 한진 작가가 이렇게 창작한 그 봉이 김선달은 그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선진적 사상의 체현자로서 그 시대의 그 형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썩어빠진 그 양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의 그 부패 이것을 통쾌하게 이렇게 폭로해가지고 사회의 그 발전을 저해하는 그 당시에 네. 세대계층을 풍자했던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이 백골 부자에게 이렇게 팔아먹는 통쾌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희곡 꽃의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작품인가요? 이것은 이제 이것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그 정말 그 애틋한 서정적인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꽃의사입니다. 꽃의 병을 고치는 의사 네. 알라라는 그 여의사하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이 윅도르라는 이 남자 의사가 있는데 네. 이 두 사람 간의 애틋한 그 사랑을 그린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에는 보통 소련 시대의 희곡 작품이나 모든 문학 작품은 그 정부의 그 의도대로 되게 사상성이 반영되고 사회주의를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옹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게든 많게든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에는 그런 측면이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한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을 그린 애틋한 그러한 그 순수 서정 희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그 꽃의사 알라와 사람의 병을 치료한 의사 윗도르 둘 다 고아로 이렇게 살아난 아픔이 있어서 네. 두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아픔이나 또는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예리한 이렇게 연민을 보여주고 고귀한 양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사회적인 편견을 이기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렇게 완성해 나간다는 굉장히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작품들이 어떤 사상성을 반영을 해야 되고 사회주의의 어떤 홍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꽃의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어떤 그 로맨틱한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했는데 무대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대에 못 올려 유일하게 지금 한진 작가가 남긴 작품 중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무대에 지금 못 올린 거거든요. 아, 네. 네. 이것은 제가 봐서 사상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네. 아마 다른 연극들도 한진 작가 외에도 다른 선배 작가들도 있고 또 극장에도 연극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 작품들의 어떤 그 수도 조정을 해야 되고 순회 공연이나 이런 일정에 맞춰서 무대에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 다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진 작가 이것은 무대에 올렸으면 참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예, 되게 예. 많이 아쉬운데 이건 아마 제가 봐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무대에 네. 이렇게 오르지 못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걸 제 생각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도 네. 이걸 누가 무대에 올리면 네, 참 아름다운 네. 그 이야기와 전개가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도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꽃의사의 알라가 소경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들을 위해서 꽃동산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참 아이러니하죠.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꽃동산을 만드는데. 네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 친구인 의사 빅토르가 감동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너는 신청이다. 이 공원에서는 소경들이 눈을 뜰 것이다. 아. 신청이가 뿌린 눈물이 사랑의 희생이 네. 꽃동산을 낳았다. 그래서 임금의 도움으로서가 아니라 백성의 힘으로 너는 소경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인간성의 공헌이다. 이런 그 정말 그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네. 예. 한번 그런 기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김병학 관장님께서 좀 한번 애써주세요.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진 작가의 어머니의 머리는 왜 새었나라는 작품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예, 이것도 꽃의사처럼 거의 그 사상성이 정말 어떤 그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이게 안 보이는 그 순수한 서정 이곡인데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도 그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우리 전통적인 어머니상이 생각나죠. 어머니 네. 머리 왜 세웠나. 이것이 저기입니다. 이게 한진의 대표작 중 하나고 이 고려극장에서 이걸 공연을 했을 때 관객들에게 아니 큰 반향을 일으켜서 네. 수없이 여러 번 이렇게 무대에 올려뒀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어떤 정치적 색채나 이념이 전혀 없는 순수 그 사랑의 힘을 보여준 한진의 대표작 중 하나고요. 네. 이것은 당시에 그 당시 그러니까 1976년에 나왔죠. 시류에 물들어가더니 고려인 젊은이들에게 가정을 위해 헌신하던 우리의 그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그 일깨워주던 그래서 당시 조금씩 균열되어 가던 당시 고려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가정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준 이런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요. 네.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일찍 그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이 젊은 그 청년 롬가가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절도와 상해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외아들이 그렇게 돼서 한시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래가지고 예. 흰머리가 늘다 그냥 백발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그 아들이 출소를 하는데 네. 그 아들도 백발이 된 어머니를 보고 정신을 차려서 그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랑했던 아가씨가 있거든요. 네. 그 아가씨도 만나고 어머니의 백발을 보고 새 사람이 돼서 이 과거 약행을 끊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그 살아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또 감동해서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 정말 사랑을 이길 악은 세상에 없구나. 네. 이런 행복을 보자고 어머니들은 고생을 참고 슬픔을 이겨가며 사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독백을 하게 돼요. 네. 굉장히 고려인들한테 이 깊은 울림을 줬던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진 작가가 전성기를 맞은 이때 하필이면 슬럼프에 빠졌다면서요? 이게 슬럼프는 슬럼프인데요. 한진 작가의 작품이 그 전에 쓰던 작품보다 이렇게 못해서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고, 네. 한진 작가는 아마 극장의 도약 또 개인적으로도 그 작품을 좀 더 이렇게 대작으로 더 이렇게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하고 싶었던 그 문학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작품과 거의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서 나가니까 좀 더 이걸 뛰어넘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쓰고 싶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약간 의기소침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한진 작가가 무국적자로 살아온 그 얘기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